고속도로 탈 줄 몰랐어. 아, 그냥 가면 돼. 걱정하지 마. 어, 뭐야? 어, 뭐야? 대구 사람인데 한 개 틀렸어. 우와, 대박. 이게 튀김이지. 무슨 집중이겠네? 신호를, 고도의 집중력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고 있어. 야, 깨졌어. 도망가. 안녕하세요, 미님의 서희입니다. 오늘 우 감독님이 휴가를 나와서 저는 지금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평소에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집에 있거나 크게 막 돌아다니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바로 나가볼게요. 왜요? 늦었잖아. 어, 발바닥에 불나도 뛰어왔다고. 불이야. 사랑해요. 맛있어? 칼칼해. 칼칼해. 맛있네. 와, 금맛. 돼지갈비 맛.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왔고요. 이제 북구에 있는 핫한 카페를 가보려고 하는데 오디님이 나오신 김에 운전 연수를 시켜주신다 그래가지고 운전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 장롱 면허고요. 차 없을 때만 운전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너무 떨려요. 생각보다 차가 작아.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어. 자, 다시 차체가. 그게 중요해. 정신과 동기화 시키는 거. 동기화 온! 잠깐만, 길 한번 보고 가자. 아, 웃어! 그 소리 한번 지르고 와. 아! 아, 너무 오랜만이야. 아, 나는 할 수 있다. 어? 언제 돌려야 돼? 지금 돌려? 조금 늦게 돌렸어. 핸들 돌리거나 악셀 밟거나 하는 거를 뭔가 너무 한 방에 하려고 그러면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왜 태권도 할 때도 앞뒤로 막 스텝 밟잖아. 왜냐면 몸이 계속 짝짝짝 움직이고 있어야지 빠르게 움직일 때도 갑자기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조용히 해줄래? 알았어. 그리고 900m 앞에서 좌회전해야 되니까 미리 바꾼. 아, 근데 너무 너무 미리 바꾼 거 아니야?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수능을 준비하는 건가? 어, 좌회전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고도의 집중력인데? 고도의 집중력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고 있어. 잘하네. 뭐 한 것도 없는데 잘한대. 그 악셀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자연스럽게 바로 옮기는 것만 잘해도 사고는 안 나. 자, 하나 더 가야 돼요. 바로. 나 오늘 차선도 꽤 바꿨어. 아, 왜냐면 근데 차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이따 갈 때는 차가 좀 더 많을 수도 있지. 갈 때도 내가 해야 돼? 응. 싫은데? 응? 별거 없지? 응? 어? 헐, 뭐야? 별거 없어. 한 방에 잘했지? 내가 다 했네? 어. 뭐임? 딱 맞는데? 딱 맞는 게 완전 넓어. 나 잘했어? 어, 잘했다. 성공! 따라라라. 이게 구경하는 맛이 있다. 그러게. 여기는 놀이동산이야? 어. 뭔 소리야? 여기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것 같아. 저쪽으로 가볼까? 저기 거위 있어. 어디? 어? 맞네? 어. 거위. 제대로 따라 만든 건가? 뭐라고 하는 거지?
무서워. 뭐 뭐. 뭐 임마. 안 돼. 왜 이렇게 해? 이거 많어. 근데 뭐야? 아니 아니 말 걸지 마 침이 걸지 마. 아니 거위가 은근 성격이 포악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 깡패야 얘네. 왜 자꾸 가까이 가냐고. 얘네들 막 거침없이 와. 개무서워. 와 어제 말라고. 야 개무서워. 도망가. 도망가. 쫓아내네 쟤. 뭐야 세나가 점령해. 세나가 동물이라고 다 귀여운 게 아니었어. 뭐야 막 와.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와. 너 뭔데 막.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막 뒤로 도망가면은 까까까까 이러면서 막 진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잘 가네. 재밌다. 그냥 이집 뒷만 있으니까 카트하는 것 같아. 저희는 지금 압상공원 전망대로 가고 있고요. 제가 또 카페에서 여기까지 직접 운전해서 왔습니다. 와하하. 대단해. 무서워하던 거에 비해 잘 했던 것 같아. 그치? 아니 잘했어. 차선도 잘 바꾸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뭐라고요? 일몰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 생각보다 좀 걸어야겠구만. 그니까 어쩔 수 없지. 저기로 저기인가 봐. 그니까 얘가 케이블카 타는 곳. 아 힘들다. 네 힘들다. 우와 대박. 진짜 높다. 색깔이 되게 오묘한 거 예쁘다. 그러게. 와 건물 진짜 많아. 대구 사투리 퀴즈 할래? 와 아가 와 그래 깨봤노. 나도 몰라. 깨반노가 뭐지? 게으르다? 아니 맞는데? 게으른 와 잠깐 널쭈노 이거다. 오 어디 숨겼나 아니야? 널짜 주의소. 내려주의소 내려주세요 여기지. 아 이게 억양이 없으니까 어렵다. 대구 사람일 때 한 개 틀렸어. 오 노을이 좀 있네. 그러니까 예쁘다. 저거부터 가보자. 한번 타이너스 찍네. 그럼 푸티즈 찍기 좋겠다. 그럼. 와 반짝반짝 이쁘다. 반짝반짝 이뻐. 맞아. 오 진짜 이쁘다. 안녕. 뭐 아이고 귀여워. 안녕. 엄마가 생긴.
응? 자기만의 집중하고 있는 거. 나는 오 내가 꿈에도 꾸리던 카이사인데 뭐지? 오! 오! 오 좋다 좋다 오! 오예! 저희는 오랜만에 데이트 겸 데이트지? 취미? 취미 생활로 드럼 연주를 한번 해보려고 연습실에 왔어요. 연습실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오랜만이야. 맞아. 재밌겠다. 궁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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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끝. 재밌다. 또 하고 싶다. 내일 또 해. 내일? 어. 아니야. 난 재밌는데. 그래? 뭔가 좀 쾌감이 있어. 성공하는 쾌감이. 맞아. 드럼 취미로 해볼까? 너무 재밌었다. 어 잘한다. 콤보. 어 뭐야? 어 뭐야? 와! 가운데 가운데.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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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더블 콤보. 아니 뭐야 가운데. 콤보. 어? 게임. 와 뭐야? 엄청 잘했는데? 자기보다 더 잘했는데? 점수가 한 3배 차이 나는데? 잘한다. 네? 아니 내 거 이상해. 총 이상해. 아 그래? 이게 좀 더 잘 좋았나 봐. 어, 아 잘하네 잘하네. 나 좀 잘하네. 이제 태어난 게 찾지 말이야. 아니 좀 여기인데 가면. 아니 누구? 그냥. 해가 이거. 해가 이거. 죄송합니다. 일로 와 이제. 팔팔거려. 강아지 흉내 내는 거? 응. 와, 야 이게 향수육이지. 이게 튀김이지. 드라이브 출발. 안 가는데. 갈 때 되면 가겠지. 긴장돼? 응. 너무 긴장하지 마. 의자랑 다 편해? 응. 한다. 저기 정상 잘 따라가. 이제 직진밖에 없어? 응. 3.8km 직진. 3.8km 남았는데 왼쪽 가면 돼. 자 들어가면 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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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탈 줄 몰랐어. 와! 아, 그냥 가면 돼. 걱정하지 마. 고속도로 타. 나 너무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겁먹지 마. 겁먹을 거 없어요. 깜빡이만 잘 틀어. 숨 가쁘게 쉬지 말고. 끝. 아, 드디어 왔다. 약간 꽃내가 나, 꽃내. 응. 재밌었다. 이거 깜빡한 사이 지나온 것 같아. 뭐가 제일 재밌었어? 앞상 공원 재밌었고, 드럼 연차기가 좋아해서 좋았고, 리듬 게임 재밌었어. 아, 아주 맞아. 진짜 딱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빡 하고 빡 나왔어. 그냥 겁나 놀았어. 마지막 날에 좀 회의 같은 대화 좀 하고, 인생 회의. 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흠이었지만, 원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아무튼 얘는 들으면 자기가 영상에서 따라했던 것밖에 생각 안 해. 너무 똑같아서 웃겨. 그래? 진심으로 웃게 하는 그 표정이 너무 웃겨. 네, 부끄러웠어. 잘하던데? 가자.